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만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대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후에 양도할 경우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그 농지인 상태 그대로 거주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농지를 만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대지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 대해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